1875년 일본이 군함 운요호를 앞세워 영종진을 피격했는데요. 당시 영종진을 지키다 조선수군 35명이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잊혀진 이들의 이름을 찾는 작업이 140여 년 만에 추진됩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영종진 전몰 영령 추모비약. 영종진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35인을 기리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12년 전부터 해마다 가을에 추모제를 올렸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봄에 하는 춘향제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오면서부터 전통적으로 그분들이 35인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넋을 달래기 위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1875년 발생한 영종진 피격 사건. 일본이 군함 운요호를 앞세워 강화도에 침투했다가 공격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영종진에 상륙했습니다. 영종진에 상륙한 일본군은 영종진 수군 3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선에 대한 무자비한 야욕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곳 영종진을 지키던 35분께서 그 자리에서 전사하시고 대포 36문과 조총 100여정 등 수많은 유물을 약탈해갔습니다. 잊힌 35인의 이름을 찾기 위한 영명 발굴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종진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141년 만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후손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영명 발굴 사업단은 영종도 원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와 자료조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종도의 역사이자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종진이 영종도의 그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종진의 그 영명을 발굴하면서 영종도의 역사를 다시 찾고 그러면서 영종도와 용유도의 그 전해부터 이제 그 역사를 조사해서 다시 그분들을 찾아서 후손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조선 수군이 지킨 영종도는 공항이 들어선 국제도시로 변모했습니다. 141년 전 잊힌 이들의 이름을 찾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TV 브로드 뉴스 고대욱입니다.